속보입니다. 네 개의 태풍이 발생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1호 태풍 신남로가 지난 9월 5일에서 6일 한국의 제주도와 남해안을 휩쓸고 지나갔고 이 뒤이어 제12호 무이파, 13호 무르복, 14호 남마돌, 그리고 15호 태풍 탈라스까지 연이어 태풍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입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의 상하이를 강타하는 것으로 모든 기상청 슈퍼컴퓨터들이 예측하고 있으며 13호 태풍 무르복은 북서태평양 먼 바다로 진행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것입니다. 하지만 14호 태풍 남마돌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기상청들이 한국의 부산 혹은 일본의 큐슈 두 곳을 예측하면서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기상청 GFS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은 9월 21일 수요일을 전후로 하여 15호 태풍 탈라스가 일본 큐슈 남쪽 해역에서 발생한 후에 한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5호 태풍 탈라스는 강풍력 반경이 550km가 넘는 대형 태풍으로 보이기 때문에 9월 한국의 마지막 초대형 가을 태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15호 태풍 탈라스를 살펴보면 직경이 1100km 정도의 엄청난 슈퍼 대형 태풍으로 한반도 전체를 휘감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대형 태풍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예측이지만 직접 한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대형 태풍들이 한 번에 4개씩이나 가을에 한반도 근처로 다가오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기후변화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4개의 태풍들이 연이어서 발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을에 과거와 달리 북쪽의 바다들도 이미 아열대 지방의 바다만큼이나 뜨거워졌다는 의미, 즉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11호 태풍 힌남노가 저 아래에서 올라오다가 힘이 빠져서 아니면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를 만나 힘이 빠져서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계속 뜨거운 바다가 이어지니까 힘을 대부분 유지한 채로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4개의 태풍 발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 이유는 바다는 이미 뜨거워졌고 해수면 온도에서 힘을 얻는 태풍들은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고 그것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한반도로 대형 태풍들이 연이어서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